위원님 중 마지막 질의 순서로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시간 잠깐 주시고 이틀 전에 국감 킥복싱 관련해서 경과보고 요청을 대한체육회에서 양우영 측근이 나와서 경과보고를 좀 해주기로 했는데 들으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질의하는 데 있어서 증인에게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우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복훈 국장님 나와 계세요? 나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한체육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문체부와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두 군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관리 감독 누굽니까? 근데 협회 인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대한체육회 정권 사항이어서 저희 근데 작년도에 이렇게 또 말씀 들으면 방관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관리 감독 하셔서 보고를 받으셔서 저 의원실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지금 이럴 때는 대한체육회에다가 또 넘기고 보고를 받으셨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작년 국감에서 했던 킥복싱 단증 부정 발급 관련 제 질의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틀어주세요. 딸수 있느냐고 문의해 봤습니다. 이런 수업을 할 30시간을 듣고 지금 인터넷에는 경찰 채용 가산점 인정 종목인 킥복싱, 무에타이, 격투기 등 일부 종목의 경우 돈을 내면 3개월 속성으로 2단을 발급해주고 경찰 시험에 제출 가능하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경찰 가산점을 인정받아 채용된 사람까지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당장에 감사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최고원장님! 네, 잘 들으셨죠?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네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현장에 문제가 많아서 이거 감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강신준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왔습니다. 네. 이틀 전 증인은 작년 제가 질의한 단증 부정 발급 실태 영상에 대해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 목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 다른 분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MBN 방송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녹취록을 틀었던 그 관장이 아닙니다. 그 체육관 그때 관장은 서초동에 있는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아니, 증인, 지금 이거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틀은 겁니다. 국감에서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했던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지금 저거는 MBN 방송하고 짜깁기 한 겁니다. 이무경 의원께서 국감에서 틀었던 그 녹취록은 그게 맞고요. 원하시면 제가 녹취록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1분 내외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녹취 파일 MBN이 지금 네. 짜깁기해서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저거는 MBN이고요. 네.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그 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증인. 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네. 틀었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한테 태도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예, 정인. 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네. 증인에게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작년 지난해 있었던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나오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저 이끌고 와서 저 협박을 하셨죠. 다시 말해요. 오늘 다시 증인으로 나오니 지난해에 있었던 속기록을 제가 직접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날 있었던 거 프린트해서 드려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나와주십시오 요청드렸죠. 제가 그렇게 그래서 킥복싱 관증 없앤다고 제가 그렇게 요청드렸죠. 어떤 걸요? 그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네. 속기록 프린트해서 이틀 전에 있었던 속기록까지 제가 정리해서 그거 드렸죠. 국회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실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읽고 오늘 정리해서 나와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죠. 네. 그겁니다. 제대로 지금 얘기 안 하시면은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협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협박한 적 없습니다.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배려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금 모욕입니다. 위증이고요. 나와 있잖아요. 묻는 말에 찍혀 있잖아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 거를 틀었는데 이게 가짜라고 짜증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짜라고 짜. 그래서 선서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들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요. 다음 넘어가요. 이거 작년에 10월 강신준 증인의 수원 소재 체육관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MBN에서 한 겁니다.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지금 짜증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론사에서도 강신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확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속의 사람 본인 맞죠? 맞습니다. 짜증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MBN 보도 내용의 목소리가 본인이 맞음에도 본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따르면 서초구 모 관장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결국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엉뚱한 관장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국회를 기망하고 본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인정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늘 선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존경하는 이모경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존경이란 말 빼시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이틀 전에 있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MBN 방송이 찍혀 있잖아요. 그건 MBN 방송 거고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녹취록 쓴 것은 그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체육관 관장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때 PT 비용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비용에 대해서 뭐 속성으로 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맞고요. 다만 그때 그것은 특별심사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MBN이 지금 원본인데 MBN이 짜증겠다 지금 나온 게? MBN이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맞잖아요. 아니 저기 내용은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023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드린 거예요. 확인 한 번만 해주시라고.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속기록 봤고요. 네. 저도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고 동영상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 틀은 게 원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영상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아니 이게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제가 했던 국정감사 때 했던 질이라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통화했던 그 해당 관장
1분밖에 안 되는데 그 녹취록을 한번 제가 틀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하십시오. 어떤 선서? 증인 선서요. 그럼 제가 그 녹취록 틀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서? 오늘 선서를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그 틀고 싶다라는 거 녹취를 틀고 싶으면 네.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십시오.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 관정이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아니 선서를 먼저 하시고 녹취를 틀으시라고요. 선서를 안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유동 상황이 많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걸 하게 되면 지금 수원지방법원이라든가 제가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이틀 전에 제가 이기웅 회장도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오늘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저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김종민 씨가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말고요. 이 영상에 관련돼서 그 영상에 관련돼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관정이 맞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선서를 하고 녹취록 틀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 국감에서 제가 했던 국감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서하시고 하십시오. 그럼 네. 선서하세요. 그 잠깐만요. 하시고 선서하시고 하시라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서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하세요. 먼저 선서를.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자, 강신준 정인. 네. 정인. 그러십니까? 강신준 정인. 강신준 정인. 네. 여기 그 위원님들하고 저 말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이 말 그냥 하고 싶다고 막 섞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그 이모경 위원님하고 그 정인 선서 전에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형사소추 당하거나 공소 제기가 당할 우려가 없는 질문만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정인 선서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것을 틀게 해주면 정인 선서를 하겠다. 여기는 우리 정인께서 와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가지고 막 입장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답변 시간이 시간에 질의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하셔야 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목영 위원님의 그 질의에 충분히 듣고 핵심적으로 말씀해야 될 부분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인께서 네. 하셔야 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목영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한번 물을게요. 제가 뭐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본인 맞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죠? 네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MBA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죠? 묻는 말에만 좀 답변하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는 다른 채권 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 지난해 국감 때 했던 질인데 저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본인 맞죠? 그러니까 저 영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맞죠? MBN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MBN 영상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답합니까? 뭐가 어렵죠? 지금 다시 물어요? MBN 영상은 제가 맞다고 말씀 맞죠? 네. 근데 국감 때 나왔던 건 다른 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참 착각을 많이 하시네. 이거 다시 말하지만 작년 지난해 국감 때 나왔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 참 올해는 국감장이 진짜 이 국회를 기망하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진짜 모욕스럽습니다. 치욕스럽고 답변 잘해주십시오. 작년에 지난해 2023년 10월에 있었던 이모경이 했던 국감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본인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직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을 규명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강신준 증인이 이틀 전에 증인이 김종민 증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죄 없는 사람도 뒤집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모경 의원에게 말하면 엄니제도 만들어서 감방도 보낸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뭐 배 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말한 속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다 속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대 뒤집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했죠. 네, 의원님. 저한테 육성으로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틀 전에 했던 말 저에게 제가 육성으로 직접 저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가 그런 적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차례 말씀. 잠깐만요. 네, 김종민 증인 잠깐만 나왔어요. 네. 김종민 증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종민 증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증인도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다시 한번 물어요. 네, 없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신준 증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 저희가 원래 그 협회를 3년 동안 싸우다가 돌아올 때, 아, 저희 사무실 직원들부터 모든 시도 협회 회원들이 믿질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신준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저희가 뭐 판사 누구를 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원 지방 법원에 있는 뭐 저 예전에 뭐 대통령님을 뭐 했던 뭐 판사 이름을 우리 저희가 다 적어가지고 강신준이가 수원에 있으니까 그런 말들 하면서 했었는데 강신준은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는 임목이 의원님이 뭐 깜빵을 보는데 이런 말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강신준 증인 또 다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모경 의원님, 그 질의응답이 길어지는데요. 보충질의 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네네. 하겠습니다. 강신준 증인, 김종민 전 회장 증인에게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어떤 말이요? 어떤 말 제가 지금 상황을 지금 여기 장난하러 나왔어요? 아니 제가 어떤 내가 지금 이틀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모욕죄에 있어서 지금 이 불쾌감을 다 참아가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네. 기다만 안 듣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증인의 안방이에요?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김종민 증인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까 그 이모경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네. 없는 사람도 깜빵에 보낸다? 네. 예, 들었습니다. 증거 내놓으세요. 어떤 증거를 내놓죠? 김종민 증인이 했던 증거를 좀 내놓으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강신준 증인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증거자를 내놓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게 뭐 수원지방법원 판사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어내는 것도 그것도 얘기가 지어내는 거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왔으면 의원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수석 보좌관하고 지금 바이애슬론 협회에서 같이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두 분이서 하세요. 항상 전화하고 얘기해 그거는 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틀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알고 저에게 모욕감을 준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어떤 모욕감을 드렸죠?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있는 사실 자, 다시 말해요. 이게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으면 지금 저에게 직접 들지 않고 남을 타인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 말은 그 사람하고 따지셔야죠. 어디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감히 하십니까? 이것 또한도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을 상대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예, 이몽 의원님 잠시만요. 자, 강신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몽희 의원이 이틀 전에 네. 그 강신준 증인께서 이몽희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 뒤집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깜빵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법치주의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몽희 의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 들은 네.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쾌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 요 부분은 요 지금 요게 그 국회 속기록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몽희 의원이
깜빡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모경 의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신준 증인이 들은 이야기죠. 네, 들은 이야기고 예. 했다라고 하는 분이 김종민이다라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신준 증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수원지법 법원의 최연소 판사도 신분.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이모경 의원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이모경 의원이 그러고 댕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곡해가 됐다라고 우리 증인께서도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이모경 의원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이모경 의원한테서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예, 예, 예. 우리 강신준 증인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여기 계신 문체위원 모두를 기망했습니다. 이틀 전에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증거법 13조에 따라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저는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 또한 법으로 응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진 증인, 아직도 본인이 킥복싱연맹 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 4월 13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29일 김종민이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은 모두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되셨죠? 근데 선거 자체를 치르질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대한체육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인증을 받으려고 잠깐만요. 했으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오늘은 선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킥복싱연맹과 관련된 사안은 가셔서 하세요. 제가 오늘 묻는 말에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온 강신준 증인도 본 의원이 이틀간에 걸쳐서 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봉선택이라는 전 사무총장이 한 비위 행위들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서 봉선택을 고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틀간 지켜보니까. 이것은 공선택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비행위들에 이 두 사람이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킥복싱 발전을 위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으로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복싱하고 관련돼서 여기 나와서 콩 나와라 판 나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앞에서도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틀 전에 증인이 23년 국감을 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허위 사실에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은 육성을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 이모경 의원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짚고 가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님. 네. 지금 전국에서 불법으로 다급한 단증의 진위 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가 정회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감사를 못하고 그렇다면 문체부가 나서야 할 일 아닙니까? 글쎄요. 대한체육회가 감사를 못하는 단체 같으면 그건 뭐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지금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준회원이라고 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면 문체부가라도 네.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로가 회장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국회 국감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종목당제 감사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단체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세번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로 국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신준 증인에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들었으니까 가서 앉아주시고요. 김종민 전 회장 증인 나와주세요. 킥복싱 협회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
아니, 한번 물어볼게. 네. 저를 언제 알았습니까? 예. 저를 언제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를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한, 재작년 같습니다. 작년 2월쯤 토론회에서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론회. 저거 바깥에서 사적으로 식사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금 강신진 증인이 네. 김정민 증인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데 네. 남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팔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킥복싱 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 회장 되고 나서 이제 전 집행부들이 협회를 뺏겠다는 느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3년 동안 힘들게 와가지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법원에서는 모든 판결이 나왔죠? 네, 다 저희가 승소가 됐습니다. 승소가 되어서 누가 회장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는 왜 회장이 두 명이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3년 동안 다툼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겼는데 강신준이 재판에서 지면은 그날 가서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 다음날 다시 등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엄청 끌어왔었습니다. 끌어오다가 이제 채무가 많이 잡히면서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저희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서류를 준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주고 나니까 채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협회를 가져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잘 화합하셔서 진짜 킥복싱 발전을 사랑하시는 두 분이라면 더 이상의 이런 불법 단증이 행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종민 회장도 지금 3년간 제가 보니까 어려움에 좀 걸쳐서 온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신준 증인하고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발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지금 자료를 그 진종호 의원님실에서 보내고 이모경 의원님실에서 보냈는데요. 지금 강신준이가 21년 한 다음에 다시 또 불법 단증이 4,000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이 불합격이 됐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경찰의 시험에 응한 사람들이 저희 탈락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국회의원들께 킥복싱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은 사실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 서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체육계 종목단체 회장 자리는 급여를 받는 자리가 아닌 봉사와 희생의 자리입니다. 저 또한 바이애슬램 종목과 연이 되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종목단체장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킥복싱 전 처장 공선택의 간절한 부탁으로 하게 되어 비록 힘든 시기지만 기부금을 내며 할 도리를 다하고 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건드린 적 없고 협회카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과거 집행부원들은 강신준이 아주 지저분하게 킥복싱을 더럽혀 전국의 킥복싱 체육관이 70%가 사라졌습니다. 강신준과 공선택 일행은 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킥복싱인들을 기망하였으며 저의 명예를 더럽혀 저를 그만두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만두고 싶습니다. 김종민 장인 예. 짧게 간략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자리가 뭐라고 제가 계속 하고 싶었겠습니까? 돈 내고 명예 실추되고 매번 재판에 10번 넘는 경찰 조사까지.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킥복싱인들이 회장님 관두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간곡히 부탁해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을까 아니냐 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선언합니다. 엊그제 진종원님께서 계속 하시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여쭤보셨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회장에 당선되어 일을 했음에도 부정선거로 비리 의혹으로 낙하산처럼 됐다는 게 제 명예에 너무 좌절되고 방송까지 나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말과 모욕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킥복싱인들을 서운해할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당 킥복싱인들을 위해 다시는 강신준, 공선택 같은 악의 무리가 이곳에 들어와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마무리는 잘하고 가겠습니다. 기부하고 지원하고 봉사하고 시간 쪼개어 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해 재판을 하고 이런 자리에 선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있는 킥복싱 협회 회장, 그다음 국장, 사무국장들이 저에게 그 입장서를 저한테 전국의 14군데 시도에서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언, 그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김종민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발 강신준과 공선택만 사라져달라는 정말 그런 전국에 있는 협회장들 다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혹시 받아준다면 문체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자,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의사신행 발언입니까? 예,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현재 그 저희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나오셨는데 증인 선서 안 하시고 이렇게 막 막가는 식으로 말을 계속해도 이게 해당 의원하고 증인 관계로만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막가는 말 하고 증인 선서 안 했으니까 저한테는 똑똑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 같아요. 아마도 법적 검토 다 받고 아마 증인 선서 뭐 큰일 날 거다 이렇게. 또 여야 대결을 적절히 이용해서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보여서 저런 분 상대하는 건 저는 국회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말 돌려서 저도 어제 들었는데 이모경 의원이 한 것처럼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와서 그게 아니다고 그러고 이미 언론에 다 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능한 분인 것 같아서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서 또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우리 문체의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강력한 유감과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서 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의사실행 발언입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 지난 해 국정감사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안에는 짜짓기 위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튜브 안에 들어가거나 국회 방송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국감 때, 지난해 국감 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나온 강신준 증인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감 때 저 이모경 의원이 했던 영상 그대로 오늘 시작과 함께 보여드린 겁니다. 예, 속기록에 다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문제, 위정의 문제 또는 모욕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이 나게 되면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은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들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조계원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요. 네 분이 계시는데 요 순서대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기현 의사실의 발언입니까? 네. 예, 이기현입니다. 그